안녕하세요. 다같이 해주라고 하는 시스템입니다. 오늘은 초록색 무언가를 그리려고 하는데요. 라이브로 정해봤으니까 바로 시작해볼게요. 여러분, 지난 시간에 우리 푸딩 할 때 레몬 잠깐 들어갔었잖아요. 근데 오늘은 그거 조금 크게 해서 제대로 한번 보여드릴게요. 라임을 그리는 건데 레몬이랑 똑같잖아요, 솔직히. 그죠? 근데 초록색을 조금 더 이쁘게 쓰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맨 처음에 저는 레몬 색깔을 타서 화이트에다가 레몬 옐로우랑 포마넌트 옐로우랑 그 다음에 그 우리 초록색 짜면 맨 그 끝에 있는 연두색 있죠? 제일 밝은 연두색 그거 타서 색깔 만들어봤습니다. 들어갈게요. 이거 마찬가지로 저번에 얘기했던 대로 저 과일 같은 거 그릴 때 남기면서, 먹을 거 그릴 때 무조건 남기면서 칠해야지 예쁘게 나온 겁니다. 조금씩 색깔을 섞어주면서 농도를 꾸덕꾸덕하게 만들어줍니다. 그리고 뒤로 갈수록 남기는 면적도 줄여주시면 좋아요. 그리고 똑같이 만들어 놓은 색으로 여기 큰 애도 같이 들어갈게요. 그리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6호 사용하고 있습니다. 물똥 나오게 하지 말라고 했었잖아요. 근데 이번에는 물똥을 조금씩 일부러라도 남겨가면서 칠을 해주려고 합니다. 자연물은 물똥이 있는 게 그래도 조금 예쁘게 나오니까 물맛을 살려보도록 하죠. 이거는 사모붓인데 밝은 부분에 그냥 하얗게만 남겨두면 재미없으니까 칠해놓은 거를 약간 번지게 풀면서 하얀 쪽을 살짝 재미있게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. 제가 맨 처음에 섞었던 색들 그대로 유지한 다음에 그 위에다가 지금 옐로우 오크 하나 더 추가시켰거든요. 이렇게 해서 이 친구의 반사광을 이 부분은 번트 엄버를 살짝 섞었어요. 이런 말 꼭 나올 것 같아서 하는데 그 보색을 섞어야 되지 않나요?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는데 반사광 할 때 근데 저는 반사광 쓸 때 보색을 안 썼고 그 계열색에서 조금 차이를 주는 편이에요. 그래야지 좀 더 자연스럽고 이쁜 개체가 나오거든요. 그러니까 실물을 관찰하면 보색이 나오는 경우가 극히 드물거든요. 그래서 웬만하면 보색을 저는 사용을 잘 안 하고 좀 계열색에서 빠지는 편입니다. 근데 이거는 좀 개인차가 좀 있어서 뭐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. 그냥 관찰을 했을 때 나오는 색감을 저는 주로 사용하는 편이고 이론적으로는 보색을 써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면 보색 쓰셔도 돼요. 제가 잠시 말을 안 했죠. 근데 이게 자연물 같은 것 중에서도 이렇게 구의 형태를 띠고 있는 친구들은 번지기를 약간씩 써주면 조금 더 자연스러운 게 느낌이 나오거든요. 그래서 마르기 전에 중간 톤을 계속 올려야 돼서 제가 말을 못했어요, 잠시.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점이 뭐였냐면 초록색 쓸 때 저는 이 카드뮴 오렌지? 그 컬러를 조금씩 타서 써요, 초록색에. 그렇게 되면 약간 그 그리니시 옐로우에서 조금씩 진해지는 느낌으로 들어가거든요. 생초록을 쓰면 조금 저는 약간 옐로우에서 조금 더 주황빛 도는 그런 오렌지 컬러로 넘어가는 게 조금 더 맛이 있어 보이니까 그래서 그런 컬러를 섞어 쓰는 것 같아요. 개인 차이니까 그래서 그 색을 좀 좋아하고 추천하고 있습니다. 되게 금방 끝나요, 그죠? 생각보다 덩어리 만드는데 이제 얘기 좀 하면서 칠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색깔 진짜 예쁘죠? 중간 톤들을 살짝씩 올려주면서 좀 더 맛있는 라임을 만들어보죠. 모든 개체는 중간 톤이 들어갈수록 그림이 조금 더 예뻐지는 것 같아요. 당연한 거죠. 조금씩 더 풍부해지고 깊이도 생기고 맛도 생기고 마른 데 위주로 먼저 만들어줄 거고요. 아까 물감으로 다 번지기를 해놨는데 그 위에다가 조금씩 칠감을 더 진짜 같이 만들어주겠습니다.
반갑습니다. 이번 강의도 잘 보고 오셨나요? 다음 강의는 더욱더 재밌는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.